이상이 어디에 이제 취직을 하냐면 조선 총독부 건축부에 취직을 하거든요.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김씨를 뭐라 그래? 낀상 이럴 거 아니야. 일본 애들이 낀상. 그런데 사람들이 형을 잘못 알고 이씨인 줄 알고 이상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. 일본 사람들이 성을 착각해서 불렀다. 두 번째는 뭐냐면 구본웅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오얏나무로 된 오얏나무 리자가 있죠? 오얏나무로 된 화구를 화구 상자를 선물해 줬어. 그래서 이상이 고마워서 이상이라고 자기의 필명을 지었다.